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하루, 밝은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일 다 치료를 받은 뒤에 완치가 된 뒤에도 재감염이 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완치가 됐다고 방역수칙 방심하면 안 되고요. 잘 따라서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만큼이나 재택치료자 수도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0만 명가량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7일 동안 심심한 하루하루 보내시고 계시죠? 종목상담 119에서 여러분들의 몸과 그리고 마음 건강은 물론이고요. 계좌 건강까지 치료해주는 시간 알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상담 119가 꾸려질 예정인데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상담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상담으로 접수하는 방법은요, 02-3772-0256번이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으로 접수하는 방법,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를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오늘도 역시나 열려 있습니다. 편안한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면요. 잠시 후에 매도해주신 홍프로님께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전화상담은요.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저랑 전화 연결 이어서 한 다음에 돌림판 돌려서 선물 받는 시간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담 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고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문자로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매도의 신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이 시간에는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겨있는 USB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USB 방송 중에 신청을 해주시면요. 오늘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선정해서 선물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중에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셔도 3일 무료 문자 체험권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이 한 시간 최대한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홍프로님과 함께 진행하는 종목 상담 119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3월 22일 종목상담 119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시간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해서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2분기 탑핏 종목은 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는데요.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하고요. 장 마감 시간까지 유지합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참가나 참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그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여러분께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이제 진입하실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 화면이 현재는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일은 방송 중으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종목도 봐드리고 시간이 오늘보다는 한참 기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해외 증시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예, 코스피 같은 경우 보합 출발로 기관이 오늘 매수세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가 되면서 약간 상승폭을 확대시켰고 코스피 종목의 상위 종목을 보면 한두 종목 빼놓고는 약간은 양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삼성전기나 그런 부분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선이 오랜만에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 시작은 했지만 오후장에 기관 매수세가 유지되고 또 하나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 오전에 하다가 오후장 말미에 매수 전환이 어느 정도 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플러스 0.89% 상승한 2710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68% 상승한 924포인트 마감했습니다. 미 3대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파월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지금 언급하면서 5월에 금리 인상이 또 0.5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그 빅스텝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말하지만 4월달은 일단 지금 아직은 금리 인상 얘기는 없지만 5월에 연준 회의할 때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0.25냐 0.5냐의 문제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연내 6회 이상 금리 인상을 시사 발언했기 때문에 지금 악재로 시장에서 약간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럽 EU에서 지금 러시아 쪽에 원유를 금수 조치한다. 아예 이제 수입을 못하게 만드는 조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블렌트유가 오늘 전일이죠. 그러니까 7% 이상 급등하면서 유가 좀 불안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상해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에 약간 약보합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니케이 항셍은 오늘 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홍콩 증시는 22일 경제활동 정상 기대감. 그러니까 코로나 문제가 좀 이슈가 불거졌다가 다시 이제 또 약간 투자 심리 개선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금일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금일 1.8원 상승한 1,218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요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1,220원 부분 그리고 고점이 일단 1,250원이고 1,200원대로 내려오는 게 저희한테는 훨씬 좋고요. 지금 환율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유가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그 부분도 있고 모든 게 지금 믹스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여러분께서 뭐 중간중간에 한번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관심 종목 중에 목표가 달성된 종목이 있어서 안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월 10일 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DY파워가 결국에는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11.9%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날 말씀드렸던 제우스가 제 생각보다 상당히 강세가 나와서 28.7%까지 올라갔습니다. 2월 10일 날 말씀드린 DY파워를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예, DY파워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나 여러 부분 면에서도 좋고 또 하나 이제 건설 기계 장비라서 차후에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가 마무리되면 건설 붐이 일어나고 또 하나 거기에 중장비가 들어갔을 때 이 회사가 유압 실린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워낙 좋고 그리고 아시아는 물론 유럽, 인도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지금 진출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성장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으로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말씀드린 목표가는 찍었는데 아직은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가 2월 달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그 이후로 하단으로 내려간 적이 없고 지금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고요. 만일에 저는 조정 두면은 14,500원대 같으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위로 15,600원대가 돌파가 되면 강세가 나오게 되면 지금 대략적으로 최대 목표가는 16,000원대 이상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되게 좋고 지금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날 말씀드렸던 제우스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단까지 올라갔는데 제우스는 일단 잠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흡식 진공펌프 관련 얘기도 드렸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노보 쪽으로도 조금 종목이 그쪽에 어떻게 보면 테마 섹터로 들어가면서 다른 반도체하고는 다르게 지금 신고가 자체로 올라가고 있고 직전 고점이 32,000원대가 보여집니다. 3만 원을 저는 쉽게 뚫을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돌파가 됐고 전체 위치로 보시게 되면 지금 상승세가 꾸준히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시면서 지금 위치에서는 3만 2,000원대까지 일단 지속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지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따라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뭐 조정 줬을 때 28,000원 밑에 같으면 다시 한번 보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28.7%까지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여러분께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예, 노란톡에서는 오늘 일단 삼성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선을 오랜만에 일단 안착은 됐는데 문제가 17만 원대 저항대가 상당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코멘트를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금일 종목 상담 전에 채널 고정. 예, 문자 보내주신 분들 잠시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692님께서 코스모화학, 예, 0733님께서 예, 삼성전기를 말씀하셨네요. 다음 주까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3842님께서 카카오게임, 3566님께서 SK바이오사이언스, 네, 1924님께서 예, 제 걱정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7979님께서 홍프로,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0122님의 예, 삼성 SDS 128,700원 비중 100% 예, 저점 잡았다고 보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 사실은 오늘 SDS가 단기 악재가 나왔죠. 블록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물의 압박이 좀 생깁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어떤 관점에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블록딜은 사실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저점을 잡으신 건 잘하시긴 했지만 이평선이 이탈된 상태에서 진입하는 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종목의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하고 개인이 받긴 했는데 기관에서 은행에서 오늘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시장상 오늘 셀트리온하고 삼성 SDS가 같은 상황인데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사실 이런 구간은 매매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점 잡으신 거야 잘했지만 혹시라도 또 블록딜 영향을 계속 받게 되면 이평선 안착 전까지는 좀 시간 두시란 말씀 드리고요. 만일에 100%라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 관점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13만 원이 안착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올라가면 13만 5천 원 그리고 위로 상단 최대의 목표가는 14만 원을 설정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낙폭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음봉이 너무 깊게 나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14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하단에 혹시라도 12만 5천 원이 이탈하면 종목이 많이 흔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담하신 분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평선 이탈됐을 때는 좀 테크닉적으로 자신 있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1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0122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4주 안에 교환권을 보내드리니까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상담 종목으로 3566님의 SK바이오사이언스 16만 7,500원 10% 계속 가져갈까요? 참 애증의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은 상장했을 때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은 또 그 이후에 계속 조정이 나왔고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또 내려왔고 중간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그런 종목 대비는 좀 조정이 상당히 깊게 나왔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실적이나 그런 부분인데 CMO 쪽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제 노바백스 관련 테마가 좀 붙었었고요. 그리고 신공장 준비 중인 부분이 이제 가동이 되는 부분하고 향후 CMO 수요 증가하는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위치에서는 반등 구간으로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단 자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먼저 이 종목도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지켜보시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게 위치가 수급이 아직은 완전히 고른 형태는 아닙니다.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단 구간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지만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16만 7,500원이면 이 정도 자리가 됩니다. 60선이 내려오는 각도로 봤을 때는 단기로 급등하면 17만 원까지 가능하긴 한데 저 부분이 내려와서 어떻게 바뀌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 2주 정도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수급이 안 좋은 관계로 하단에 13만 4천 원이 이탈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살짝 밑에인 16만 5천 원대가 돌파가 돼야 조금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최종 목표가는 제가 19만 원대를 설정해 드리는데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지만 항상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맹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만일에 16만 6천 원, 7천 원대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돌파하면 최종 목표가는 제가 19만 원을 설정해 드리고요. 하단에 13만 4천 원이 이탈하게 되면 종목이 많이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CMO 계약권이나 그런 게 나오면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수렴 단계고 이평선 60선이 내려오는 각도를 꼭 기억하셨다가 1, 2주 후에 반등 나왔을 때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으로 대응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566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 문자 상담 진행해 드렸고요. 바로 첫 번째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어떤 종목이세요? 저기, 맥스투고요. 네. 62,500원이고요. 네. 20%예요. 그리고 매수한 날짜는 1월 6일 날 했어요. 매도를 하셨다고요? 아, 매수한 날 1월 예, 6일 했는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 많이 마음을 졸였거든요. 네. 떨어져서 그런데 다음 달 그 이렇게 증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우 이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매수가가 그 안에 오면은 어떻게 매도를 할까 좀 이게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제가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AR 원천 기술을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뭐 조선 제조 현장에 이제 그 부분을 적용하는 증강현실을 하는데 일단 VR 관련주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는데 AR 기술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회사였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하고 AR이나 XR을 접목해서 향후에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주관사로 선정은 돼가지고 2년 동안 정부에서 80억을 지원받고 있고요. XR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8개 정도의 서비스가 상용화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시청자님이 1월 달에 매수하셨으면 유무상 증자를 한 이후에 매수하신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잠깐 설명드리면 테마 이슈로 급등한 이후에 중간 자리에서 매수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XR이나 VR이나 이제 메타버스는 한동안 광풍이 불어서 올라가긴 했는데 이 종목은 또 신규 상장주에 가깝습니다. 29,000원이었던 주가가 급등해서 97,000원까지 갔었고 중간에 일단 65,000원대 아마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는 일단 상승 기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로 본다면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3만 원대인데 아직 확정가는 아니고 유상증자를 받으시고 끌고 가도 되는데 문제는 시청자님이 견디지 못하면 저한테 원망을 쏟아낼 거고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이슈로 올린 거지 실적이 완전히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먼저 보여드리면 예, 실적이 VR이나 이쪽 종목들은 아주 실적이 뛰어난 회사는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이 인정을 받는 거지 실적 개선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금 7천 원 정도가 돌파가 되면 6만 원이 1차 목표가 그리고 위로 갔을 때 일단은 시청자님 매수가가 일단 저항대로 보여지는데 유상증자를 받는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중장기로 간다면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워낙 저가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하고 주가하고 연관이 있고 또 무상증자를 동시에 했기 네. 때문에 분명히 네. 그 부분에 대한 매물 압박이 나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구간에서 물타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일단은 만약에 급등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고 6만 원이 넘어가면 일단 매수가 대응하시고 최종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제시는 해드리는데 이 부분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해는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됐어요. 예, 하단에 잠깐 예. 말씀 안 드린 건 하단에서 지금 예. 4만 8천 원이 이탈하면 일단 조정을 다시 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라 말씀 드릴게요. 아, 네, 4만 8천 원이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께 네. 설명 자세히 드렸고요. 예.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청사님. 반갑습니다. 아, 네. 은별님,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거 다 여쭤보셨어요? 아, 네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 은별 씨, 돌려주세요! 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은별 씨, 돌려주세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 시청자님의 선물은 양념치킨 세 조각이 당첨되었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치킨은요, 문자로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네, 네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시고요. 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고민도 해결하고 푸짐한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119를 통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매도의 신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119가 꾸려지고 있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상담 저희가 발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은요, 지금처럼 돌림판 돌리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와, 속 시원한 해결책 들었다 하고 그냥 끊으시면 안 됩니다. 문자상담은 당첨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셔야지 선물 받으실 수 있고요.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홍프로님의 비법도 놓치지 말고 받아가셔야겠죠? 오늘도 역시나 추첨을 통해서 홍프로님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USB를 선물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발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USB 신청해 주신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셔도 3일 문자체험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한 시간 최대한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프로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홍프로님, 나왔어요. 예, 노란톡으로 오시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무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무료 문자로 관심주를 드렸던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어차피 급등해서 일단 정리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직은 좀 단조롭고 또 하나 박스권에 계속 갇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료나 뉴스가 없는 종목, 그리고 코스피 종목이 아마 재미가 상당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의 어떤 변동성의 장세일 뿐이고 종목별 장세이지 정체적으로 코스피 쪽 종목이 아직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두고 시장을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세 번째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7722님의 안녕하세요. 신원종합개발 매수가 13,590원 30%입니다. 너무 높은 가격에 사서 걱정이 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책 관련 주죠. 지금 건설 정책인데 13,590원이면 그래도 오늘 막판에 약간 올려서 상승시켜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추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격하시면 나중에 대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건설주 중에 중소형주 쪽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뭐 계룡건설이나 신원종합건설, 한신공영, 뭐 한라 이런 종목들이 들어갔는데 뭐 서희건설도 있고요. 근데 약간은 테마 쪽으로 섹터로 엮이기 때문에 위치상은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신이 샀다 팔았다를 좀 하고는 있는데 대세에는 그게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내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위치상 시청자님 매수가랑 현재 13,500원 마무리됐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현재 구간상 장대음봉이 나왔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돌파돼야 급등이 나오는데 그 자리가 교묘하게도 14,250원 직전 고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위로 돌파했을 때 일단은 만일에 돌파한다 그러면 15,000원권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왜냐하면 테마가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정부 발표가 나오면 또 급등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매수가가 워낙 높고 비중도 적으신 부분은 아니라서 15,000원은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급등하게 되면 최종 목표가는 현재 구간에서 위로 16,000원을 제시해드리고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구간에서 12,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조정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11선이 내일 12,000원대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이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고 만약에 뭐 급등해서 18,000원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가격 밴드권은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요. 정책에 대한 발언이나 그런 부분은 오늘 보시게 되면 시멘트 값이 지금 4월인가 5월 달에 또 올린다는데 시멘트주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와 종목의 움직임은 연관성을 봐야지 무조건적인 건 없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7722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문자 상담까지 진행했고요. 네 번째 문자 상담 종목으로 2223님의 OCI 96,700원 5%입니다. OCI가 태양광 관련주인데 최근의 흐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워낙에 조정이 크게 나왔고 폴리실리콘이나 그 부분이 약간은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지금 태양광 쪽에서 워낙에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OCI 같은 경우는 조정 충분히 나왔고 매수가가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일에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솔직히 약간은 좀 급등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3,000톤 정도 추가로 발주한다는 얘기는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하고 연관이 되긴 할 건데 올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될지 그 부분은 1분기 지나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관 외국인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꾸준히 사모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 매도세하고 개인은 이제 차익 관점이라 크게 관여를 안 하는데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계속 지속 나왔고 기관은 그래도 매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지금 120선 근방에서 계속 걸리는 건데 위로 12만 원이 저항대가 돌파가 되면 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수령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선이 이탈이 안 하게 되면 저는 좀 지켜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에 12만 원 가면 비중이 적더라도 절반을 차익을 하시고 최종 목표가는 13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뭐 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이기 때문에 흐름이 만일에 위로 120선 돌파하면서 한번 점프하게 되면 12만 원, 13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 밴드를 설정해서 가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매출 인식이 만약에 상반기에 됐다 그러면 뭐 위로 상단으로 15만 원도 갈 수가 있긴 한데 대신에 혹시라도 종가로 10만 5천 원이 이탈하게 되면 종목이 다시 1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70% 이상 차익하고 나머지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23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바로 지금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분 문자 상담 진행해 드렸고요. 두 번째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도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어떤 종목이세요? 네, 세운 메디칼요. 네, 매수가 얼마세요? 5,400원에 15%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제가 옛날에 참여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회사를 잠깐 설명드리면 카테킨하고 흡인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요 병원하고 의료기업 업체에 납품 중이고 그 부분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소량 생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소모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원래는 고령화에 돼 있어서 노인복지 관련주로 들어가 있는데 뭐 영업 환경이나 그런 부분도 성장하고 있고 혁신 의료기기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점차 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 때 일단 급등하고 나서 조종세가 되게 심하게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4,500원만 넘어가면 추세 전환은 된다 보고요. 그리고 120선이 최근에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재무나 그런 부분이 다른 의료기기 쪽에서 나쁜 편은 아니고 시총도 아주 높진 않습니다. 시총이 현재 시가총액이 1,700억이고 매출이 한 8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흑자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4,500원이 돌파하면 저는 만일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5,000원 그리고 매수가를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양해를 구하는 게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120선이 안착되는 구간이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구간상 직전 구간에서 최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야 되는 부분이고 좀 답답하시긴 하실 텐데 4,400원에서 500원대가 넘어가면 위로 일단은 매수가 올라가면 절반 이상 팔고 최종 목표가를 지금 6,000원대를 제시해 드리는데 문제는 떨어진 각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를 설정해 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하단으로 3,7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꺾이지 않으니까 다음 주까지 흐름을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 드렸고요.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별 씨. 네, 우리 시청자님 손실이 좀 크셔서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 홍 프로님께서 잡아주신 가격 전략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자 선물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님 구호를 탈출이라고 힘차게 외치면은 제가 힘차게 돌림판 네. 돌려보겠습니다. 네. 탈출. 꼭 탈출하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 우리 시청자님 꼭 탈출하라고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드릴 텐데 한 2주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님에게도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119 이 시간은요. 매도의 신 홍프로님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꾸려지고 있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도 접수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으신 다음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요. 홍프로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매도의 신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이유는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USB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오늘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오랜만에 제가 이번 달에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일단 대형주 쪽에서 좀 보실 만한 종목을 한두 종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내일 참여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상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간은 수렴하고 120선 안착되는 종목 보내시는 게 좀 낫습니다. 계속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흔드는 시장이고 계속 흐름이 지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도 좀 줄여야 되고 단기로 봐야 됩니다. 저항대 가서는 일단 무조건 비중 관리하시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USB를 여러분께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USB에 기존의 보조 지표나 예전에 대형주 흐름을 파악한 종목들에 대한 거를 많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게 되면 공부를 좀 많이 하실 수 있고 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조금 남는 관계로 유튜브 상담을 조금 딴 때보다 탄력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유튜브 상담에 소주 한잔 하진님의 서진 시스템 47,150원, 예,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5G는 저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1분기에 실적 나오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셔도 47,000원이면 옛날 고점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작년에, 재작년이죠. 작년에 1월 달에 이 5G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엄청나게 욕먹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제 생각대로 됐습니다. 왜냐, 5G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대장지가 KMW. KMW가 처음에 작년에 1분기 때, 2분기 때 실적 나온다고 그러고 안 나왔고, 3분기 때 나온다고 그러고 안 나왔고, 4분기 때 나온다고 그러고 안 나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계속 컨셉을 발표를 하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강조를 드리냐. 5G 쪽 섹터에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뭐 설치라고 그런다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만 실적이 바뀐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고요. 노파심사만 말씀드리지만 정부 정책으로 5G에 뭐 투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부분. 근데 5G가 저희가 저도 쓰고 있지만 안 터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계기 설치하는 부분이나 향후에 여러 가지 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태동기구 움직임이 처음에는 이슈로 올랐지만 지금은 실적이 바란스가 안 나오면 절대적으로 반등은 안 나옵니다.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정부 정책의 향후 움직임하고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확인하셔야 될 게 종목별로 실적이 전환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서진 시스템은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연기금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개인은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은 뭐 샀다 팔았다 한 달 치는데 연기금 매도하는 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좀 강한 어조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하셨다가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구간상은 20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전바닥이 31,450원 예전 그리고 현재 구간상 위로 올라갔을 때 첫 번째 35,000원대가 돌파해야 위로 바뀝니다. 그리고 60선도 지금 하락 구조고 전일날 일단 데드크로스 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47,000원 같으면 뭐 매수가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는 좀 엄두가 안 나고요. 1차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수급이 바뀌려면 60선까지 안착되는 부분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물타기에도 안 되고 지금은 시간을 두시고요. 35,000원이 넘어가면 위로 단기 목표가 최대치는 4만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하단에 31,450원이 이탈하면 다시 한번 조정을 염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0선이 안착되는 순간 저한테 다시 한번 문자 상담이나 뭐 상담 요청을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유튜브 상담 종목으로 베네치아님의 JLK 8,000원 10%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종목 또한 흐름이 지금 하단에서 조금 나오는 종목인데요. JLK도 어찌 보면은 예전에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테마주에 가깝습니다. 회사는 지금 인공지능 AI 쪽에 들어가 있긴 한데 문제는 AI 의료기기 쪽입니다. 근데 매출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거의 적게 보이고요. 아직은 이 종목 또한 성장을 밑바탕으로 하는 좀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면 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45억, 38억 근데 계속 적자. 그러니까 뭐 유보율은 많아서 괜찮긴 한데 컨센서스나 그런 부분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현재 구간상으로 보시게 되면 급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다시 조정 그리고 재차 올라갔는데 하나 설명드리면 AI는 저희가 말할 때 로봇주가 움직일 때 항상 따라 움직입니다. 왜냐? 로봇의 기능을 제어를 하려면 AI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데 이 종목은 또 약간 의료 AI라서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현재 구간상은 7,500원이 넘어가면 시청자님 목표가인 8,000원보다 윗방향인 8,3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급등하게 되면 최종 목표가는 8,800원대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언제 가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평선의 수렴 상황이나 그 부분을 보면 60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0선 각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 조절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치상 바로 급등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적주는 아닌데 이제 재료나 그런 부분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급등했을 때 8,000원이 걸리는 이유가 매물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셨다가 위로 갔을 때 8,3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8,800원 하단으로 6,900원 이탈하면 조정이 더 추가로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상담을 해드렸고요. 일단은 내일 공개 방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 탑픽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일단은 오전 8시 40분부터 장 마감까지 여러분을 모시고 공개 방송을 하고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참석이나 참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고 포털 사이트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종목 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은별 씨 얼굴이 나오고 밑으로 내리시면 제 얼굴이 나오고 그게 내일은 아마 빨간색으로 바뀌니까 참고하셨다가 방송 입장하시면 되고 방송에서 못한 얘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뭐 종목 어떤 거는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회사는 제가 누구보다도 자세히 아니까 많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담해 드렸고요. 금일 관심 종목 공개 전에 채널 고정. 예, 오늘 종목도 일단은 흑자 전환이 됐고 약간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공개 종목은 YG1이고요. YG1 같은 경우는 지금 IT 기기나 뭐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 다 쓸 수 있는 그 절삭 공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절삭 공구 얘기하면 해외 업체 하나 B자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릴비트라고 얘기하는데 절삭공구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금 외형 성장도 했고 원가율도 개선이 되면서 흑재 전환을 아주 시원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품의 고품질화가 되면서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싸구려 공구를 쓰면 저희 말로 이제 이빨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해지냐면 정밀이나 그런 쪽의 공구들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삭공구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요. 베트남하고 인도 쪽이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신흥시장 점유율 또한 이 업체가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뭐 탑피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종목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어느 과도기를 거치고 나서 올해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로 잠깐 보시게 되면 만 원대 부근에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9,000원대 초반에선 반등은 나오는데 현재 구간이 보시게 되면 9,310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부터 9,210원까지 여러분께서 매수 관심권으로 보시고요. 1차로 반등했을 때
직전 고점보다 살짝 이인 1,3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두 번을 만원대를 갔다 왔고 하단으로 크게 이탈도 안 하고 있고 60일선은 상승 구조인 만큼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저번에 DY파워나 그런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업체가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향후에 모멘텀도 계속 지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건설이나 그런 게 부활이 되게 되면 공구시장은 또 하나 한 단계 턴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위로 크게 상승한다고 하면은 최종 목표가는 11,000원대를 설정해 드리고요.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8,4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지니고 있고 또 향후에 모멘텀도 있고 월봉도 월봉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만원대 수렴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했을 때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루 이틀 보시면서 이번 주 YG원을 꼭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으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박스권 장세, 무려 주봉으로 여러분께서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9주가 넘어갑니다. 상단으로 가지도 않고 하단에서 중단에 갔다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반복적인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는 21선에 등락이 됐을 때 흐름이 나오는 종목을 보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나 오늘 삼성전기가 오랜만에 안착이 됐는데 지금부터 1, 2주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 되고요. 이 부분을 왜 계속 말씀드리냐. 하단에 갔을 때 추가 하락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대형주는 20선이 안착이 된 이후에 한번 위로 강하게 나갈 때 그 부분을 꼭 조절하면서 지켜보시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하단에서 계속 옆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면 지수하고 보시면서 좀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저희가 봐야 될 게 지금 유가나 원자재값 문제도 계속 도사리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박에 또 하나 지금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 계속 비료나 사료가 올라가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뭐 원자재에 관련된 거지만 향후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다가 또 다시 뭐 예전에 옛날 얘기들이 이제 또 곡물이나 그런 가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만큼 조금은 좀 관련 종목들을 좀 단기로 대응하면서 시장을 차분하게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저는 목요일 날 같은 시간에 찾아뵙고 마무리 인사는 은별씨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이제는 마무리를 할 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홍프로님의 USB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행운의 주인공 과연 어느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지금 세 분의 번호가 나가고 있고요. 당첨되신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성함과 주소 적으신 다음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성함, 주소 두 개 다 적으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선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작성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언제나 평일 저녁 8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웃으면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